Times. 네, 미치야 하루왔다의 시그니처인데 여름용 기타입니다. 네, 하루왔다 하라했다. 미쳤나봐 진짜.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루왔다 하라했다. 네, 하라가 했다. 하라가 네. 했다. 네. 하라했다. 배고프다. 그렇죠. 하라했다가 거의 뭐 배고프다. 우리 고로상의 네. 시그니처 대사 중에 하라했다. 네, 미치야 하루왔다를 보고 하라했다를 생각하는 당신 네. 참 정말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배고픈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빨리 달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야 하루와타가 사실 일본에서 뭐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중에 한 명이죠. 네. 근데 미치야 하루와타는 기타리스트로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유명한 것도 있는데 그 튜브라는 그룹 자체가 너무 히트곡이 많은 아. 인기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밴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냥 어떤 막 밴드 사운드에 국한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전 장르를 다 하는데 네. 구성이 밴드인 거야 네.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 히트곡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 그때 넘어왔던 90년대, 2000년대 번안 곡들 튜브 거에서 갖고 온 거 진짜 많고 심지어 표절의 대상으로 튜브 거를 많이 사용해서 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 튜브의 기타리스트로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85년에 데뷔를 했어요. 은총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데뷔를 하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 싱글 때부터 이제 더 튜브를 이름을 그냥 더를 빼고 튜브라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온 싱글이 바로 시즌 인 더 선. Stop the season in the sun. 포지션이 저거 했던 거? 그 노래가 튜브 겁니다 원래 원곡이. 와. 그리고 여름의 남자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름 시즌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색상도 캐리비안 블루 트랜스페어런트인데 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하와이안 룩 입고 막 약간 뒤쪽에 그런 뭐 바다 배경 네. 세트에서 막 이렇게 여름 노래 치는 네. 그 그림이 뮤비를 보면 늘 딱 그 뜨거운 정말 열대 지방의 그런 네. 느낌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하신 형님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가라스노 메모리. 가라스로 메모리가 내 생의 봄날은 기억나시죠? 진짜요? 그거 번안의 원곡이 가라스노 메모리고요. 엄청난 형님이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시즌 인 더 선도 그렇고 그리고 포지션의 썸머타임 썸머타임도 네 번안의 곡이고요. 그리고 김민종의 귀천도에가 표절을 했던 곡도 표절을 판명해 놨던 곡도 그거 그 사건 기억나죠? 네, 귀천도에가 그래서 김민종 가수님이 은퇴를 했다가 약간 되게 한 2년 동안 자숙 기간을 갖고 있다가 착한 사랑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던 네 그런 또 사건이 있었죠. 그때 튜브의 썸머 드림을 표절해서 무리를 그때 고등학생 아니야? 저는 그때가 94년도 귀천도회가 나왔을 저는 게 저는 96년도에 귀천도회가 표절 논란이 났었고 다시 돌아온 게 98년인가 그래요. 착한 사랑으로 돌아온 게. 아, 그러면은 제가 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 1, 2 올라갈 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김민종 완전 팬이었거든요. 그때 귀천도회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표절 터져가지고 튜브야 그만큼 이제 뭐 튜브는 일본에서 국민 밴드고 히트곡이 워낙 많은 밴드인데 거기에 기타리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던 미치야 하루와타의 시그니처입니다. 아, 하루와타 선생님 네. 뭐 그러신 분이셨군요. 대단한 몰랐습니다. 제가 네. 네, 몰랐네요. 네, 우리 그 직전에 이제 하루와타 선생님 기타 치는 거 잠깐 영상으로 같이 살짝 감상하고 네. 근데 요거 들고 열심히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2021년 8월 11일에 한번 했었죠. 색상이 다른 모델이었는데 이때는 은총 씨가 없고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79.5가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한 주평을 팬더 8570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도쿄 팝메탈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걸 또 은총 씨와 함께 했을 때는 약간 또 시연의 그런 느낌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점수가 살짝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265만 9천 원의 가격.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99kg. 좀 무겁네요. 그렇죠? 두께는 43+2mm고요. 12프렛 뒷돌에 77mm.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애쉬에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팬더 빈티지 F 스탬프드 네,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락킹 너트 의 42.25mm 너트 너비가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반 지름은 25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디마지오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브릿지에는 프레드, 디마지오의 프레드 DP153, 그리고 미드에는
커스텀샵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개는 디마지오 에어노튼 DP193 험버커. 그래서 특이하네. 디마지오 팬더 디마지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아주 굉장히 특이한, 원래 우리가 막 노벨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거는 노테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하고 네, 마스터 톤, 푸시푸시네요. 푸시푸시 넥 픽업을 온오프 할 수 있어요. 5의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더블 락킹 트레몰러 시스템에, 그래서 고토네요. 저 플로이드 로즈가 아니라 고토예요. 고토. 아, 네네네. 더블 락킹 트레몰러 시스템 곧도군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스펙들이 포진해 있는 팬더 중에서는 아주 세계관이 가장 특이한 쪽에 들어가 있는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묵직하게 빠졌어요. 보통의 노벨존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에어 텍사스. 네. 네. 지금은 텍사스입니다. 갑자기 화가 많이 나죠?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무게감이 있고 존재감이 네네. 엄청 세네요. 그 1, 2, 3단에서만 먹죠 이게. 이제 그 푸시 푸시가. 네. 그럼 험버커랑 쌍 험버커가 열린 거네요. 자, 아직 세 개 다 열렸네. 자, 여기는 미들이랑 프론트. 예. 자, 신기하네요. 마샬. 마샬에서도 무게감이 꽤 강한 사운드였습니다. 네. 무게감이 강한데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포카리 스위트 같아. 내 몸에 가장 가까운 뭐 그러네요. 이게 무거운데 밝고 시원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고기압 느낌. 예, 고기압 느낌. 이거 봐. 청량하네요. 이런 느낌이죠. 보컬 스웨트. 아니 그걸 그렇게 한다고? 이거는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
무겁지만 시원한 느낌. 네. 뭔가 다 1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 네. 1도로. 1도 5도 막 1도 5도 6도만 써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다른 거 쓰면 안 돼. 마샬 게인 어떨까요? 아, 이거 좋다. 큐어 포 더 썸머 타임. 아니, 바닷가로 가야 될 것 같아. 바닷가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여름이다. 네. 네. 여름이다. 따라따. 맞아,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그럼 바로 태양은 가득히. 이것도 또 은총 씨가 좀 시원한 느낌의 맞아요. 곡을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뭐 저는 사실 시원한 느낌보다가 제이락 백킹 트랙을 찾은 건데 튜브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들으면 그냥 여름이에요. 네. 네. 아 근데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여름스러운 걸 할 걸 그랬어. 아, 네. 더 뜨거운 거. 네. 너무 제이락스러운 걸 했는데. 네. 제이락스러운 사운드인데 그래도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의 하루아타 감성으로 한번 또 모니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이온 음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온 음료. 네. 네. 한 주판 드리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가자. 네. 네. 저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 묵직하고 시원한 느낌. 그래서 하루가 봄이잖아요. 네. 나츠가 여름이죠. 네. 그래서 미치안 나츠 하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하타 말고 나츠 하타로 드리겠습니다. 네. 나츠 하타.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7점 나왔고요. 은총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8점입니다. 복잡한 거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전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7.33입니다. 근데 의외로 은총씨가 들어왔는데 점수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원래 79.5에서 지금 77.33으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은총 효과가 의외로 없었다. 이게 재밌는 게 각자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게 이제 디자인 보면 선생님이랑 저는 17, 17인데 네. 은총씨는 혼자 15. 15.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13을 줄 수도 있었어요. 아, 네네. 하지만 그게는 너무 그지. 네. 편의성이 제일 비슷해요. 16, 17 거의 비슷하게 포진돼 있고 기능이 많으니까 가성비도 선생님은 14인데 은총씨는 17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14, 15, 17 근데 웃긴 건 사운드 하나만큼은 29 네. 셋이 딱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괜찮긴 한데 30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딱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29를 준 것 같아. 지난번 이제 리치코젠 막 30, 31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야 이거 30은 아니지 않아? 딱 이 생각. 좋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돌고 돌아 77.33이 나왔습니다. 자, 미치야 하루아타 스타트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정말 여름 그 자체인 사운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하얀 순백의 기타. 무슨 소품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 컨셉으로 사실 한번 기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 저렇게 하얗게. 그렇군요. 네. 저건 진짜 너무 심각하게 하얗다. 아, 저럴 네. 거면 픽업 커버도 아예 하얀 걸로 했으면 더 임팩트 있었겠네요. 네, 그럴게요. 네. 사이사이라는 밴드입니다.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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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사이렌. 사이. 네. 그래서 사이. 일본에서는 사이사이로 불리고 있고요. 거기에 스우라는 멤버예요. 스우. 스우. 네, 요시다 스미레 시그니처 스미레. 모델 텔레캐스터 화이트 텔레캐스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